안녕하십니까. 군스토리의 CK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병사로서 유일하게 지휘할 수 있는 분대장, 이 분대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분대장이 중요한 이유는 분대장의 역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분대장의 역할을 살펴보기 전에 분대장이 어떤 직책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분대장의 기본적인 사항들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대장, 말 그대로 1개 분대의 대장이죠. 분대장의 계급은 하사, 병장, 상병이 대부분이고 제가 14년 군사를 하는 동안 일병이 분대장을 하는 경우도 간혹 봤었습니다. 예전 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봤을 때 우리 군대는 전 군의 분대장을 하사로 편성하려고 했었으나 간부의 자질을 갖춘 부사관이 임관하는 수나 또 이렇게 됐을 때 간부인 하사분대장에 지급될 급여 관련된 국방 예산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돼서 나머지 자리를 병사들이 분대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된 것입니다. 지금도 군대는 하사분대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사분대장은 전방 전투부대의 경우 소대별로 한 명씩 정도 있을 겁니다. 소대가 3개 분대니까 3명 중에 한 명인 꼴이죠. 전투부대가 아닌 부대들은 하사분대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대장들을 병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사분대장의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일병이 분대장을 하는 경우도 봤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단축될 18개월 기준으로 한다면 병장이 4개월, 일병 상병이 6개월씩이라고 했을 때 1병 5호봉 내지는 6호봉부터 분대장을 시작하고 이제 전역할 때 돼서 병장 때 말년 후가 뭐 한 달 정도는 없다고 치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분대장을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를 녹색 견장에 분대장을 차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군 생활의 절반이네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1병이나 상병 초부터 분대장을 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전방부대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후방부대는 예를 들면 예비군 사단이야. 예비군 사단은 한 개 중대가 10명이죠. 이 10명의 선임병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옵니다. 차례차례 들어오다가 후방부대는 신병 충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갭 차이가 막 선임병 간에 3개월, 6개월이 막 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 계급 인원이 어떤 뭐 사고라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전출을 가거나 뭐 없어져 사라져 그러면은 내무실에 최고참들이랑 막내들만 있는 느낌?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참들이 다 전역해 그러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일병 후임 같은 분들이 이제 분대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반해 전방부대는 뭐 완편이 기준이기도 하고 신병 충원 제때제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개 중대는 뭐 120명 그리고 소대는 막 3, 40명씩 되기 때문에 이럴 일이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대장 기간은 한 5개월에서 6개월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대장이 지휘하는 분대의 규모, 즉 분대원 수는 부대별 특성 및 병과에 따라서 6명에서 12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보병 전투부대들 기준으로 8명에서 10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는 10명을 기준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대장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분대장의 중요한 이유의 핵심인 분대장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대장의 역할. 분대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휘 및 통제. 두 번째, 병력 관리입니다. 첫 번째, 지휘 및 통제는 훈련이나 작전 간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제 훈련 나가면 집결지나 이제 수경지를 편성한단 말이에요. 이제 편성한 다음에 공격이나 방어를 하기 전에 명령하다를 합니다. 그러면 대대장은 1, 2, 3중대장, 중대장은 1, 2, 3소대장, 소대장은 1, 2, 3분대장 이렇게 모아서 명령하다를 합니다. 근데 분대장은 분대원 9명을 불러놓고 명령하다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밑에 부대로 내려갈수록 임무가 짧아지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 9명 자체를 모아서 짧게 임무를 준다는 자체가
이 병사 분대장으로서는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3번 분대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하라. 4, 5, 6번 분대원은 어디서부터 어디. 90번은 어디서부터 어디. 7, 8번은 기관총 사수이기 때문에 후방 고지를 점령해서 경계하라.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또 현재 적 상황, 아군 상황, 뭐 작전 개념, 소대장의 의도, 또 작전이 장기화됐을 때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 등등을 축약해서 분대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분대장이 명령하다를 잘못했어. 그래서 분대원 누가 경계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래서 경계 구역이 빵꾸가 났어. 그 사이로 적이 침투했어.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고지를 적으로부터 빼앗기 위해 한 개 소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 개 분대가 돌파, 돌격, 고착 및 견제 분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 그러면은 소대장은 소대 본부, 돌격 분대에 같이 합류를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돌파 분대와 고착 및 견제 분대의 분대장은 소대장이 내린 지시에 근거해서 혼자 판단해서 분대장의 역할,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돌파 분대의 경우 보통 이렇습니다. 2, 3번 분대원이 이제 파괴통이라고 폭파 장치를 이제 기어가서 적 방어진지 앞에 있는 철조망에다가 몰래 이렇게 두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7, 8번 기관총 인원들은 만약에 이제 2, 3번 분대원들이 기어가다가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엄호사격 준비를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철조망이 이제 폭발해서 부서졌을 때 겁나게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개인의 임무들을 뭐 소대장이 윤곽은 잡아줬겠지만 이 분대장이 이제 실제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전장 상황이라면 이 병사 돌파 분대장의 정말 이 역할은 이 공격의 초석과 같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임무를 요즘 순하디순한 젊은이들이 한다고 생각하니 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닥치면 한다고 평소에 제대로 된 분대장 육성을 해놓는다면 전쟁 시에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병력관리입니다. 병력관리는 사실 소대장이 대부분 하죠. 분대장도 어떻게 따지면 이 병사들이랑 뭐 동갑이거나 한 살 많은 형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하지만 분대장이 병력관리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대장은 간부고 일과 후에는 어떻게 되죠? 퇴근을 하죠. 간부들은 퇴근을 합니다. 집이 내무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분대장은 지휘자이지만 내무생활을 합니다. 병사니까요. 병력들과 24시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분대원이 뭐 걱정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거의 99%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대장 관찰일지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분대원들의 특이사항을 적는 수첩이 있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소대장과 일일 단위로 병력 결산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일 단위로 소대장이랑 병력 결산하고 소대장은 또 중대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인 결산이죠. 그런 결산에서 분대장이 자기 분대원 중에 어떤 인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소대장은 중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인원이 정말 문제가 있어. 자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 인원을 색출해낸 것이라면 그 분대장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린 거죠. 이게 자기 분대원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 군대 사정이 아니고 뭐 사회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문제로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는 인원을 색출해냈다면 이제 경중에 따라서는 그 분대장은 포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약간 반항적이고 안티적인 분대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때로는 뭐 어르고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고 얼차려 주기도 하고 여기서 아시겠지만 분대장만이 병사들한테 여기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임병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얼차려를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차려는 사실 잘 못 주죠.
간부도 아니고 이렇게 24시간 같이 있는 병사들끼리 얼차려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대장한테 보고하죠. 이 인원이 자기 말 잘 안 듣는다고. 이뿐만 아니라 분대장은 군대의 분위기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기가 너무 이제 무게를 잡고 무겁게 해가지고 군대 분위기 자체가 뭐 다운된다거나 또 너무 가볍게 행동을 해서 또 애들이 이제 밑에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밑에 분대원들끼리 이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또 분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사이가 안 좋은 분대원들은 빨리 그 화해를 시키고 오해를 풀어야지 그게 이제 해결 안 해주고 오래 가면은 나중에 일이 커져서 한 명이 소대나 분대를 옮겨야지 문제가 해결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대장의 역할 두 가지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실 분들은 군대 가셔서 나중에 고참 되면 이제 분대장 하게 될 텐데요. 분대장 되면 분대원들과 화목하고 활기찬 분대 만드셨으면 좋겠고 지금 분대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파이팅 이렇게 하셔가지고 연말에 우수 분대 표창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대장 하고 전역하신 분들은 이제 분대장 했다라는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사회에서 모든 일 다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이 군대 가면 분대장 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분대장 못하고 전역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런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분대장을 하고 계신 지인들이 계시다면 엄지척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